맛있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 저는 오창익입니다. 네,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시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선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오늘도 역시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평론 해주시는 박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입니다. 네, 전 매주 교수님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목이. 네.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하위 20%에 들어가면 창피해서라도 말을 못 하는데 왜 저항을 할까? 아, 그 지역에 현역하고 붙으니까. 아,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설명이 됩니다. 근데 박강원 의원은 나중에 자기가 20%로 얘기했네요. 경선 끝난 다음에. 그렇죠. 경선 전에 이야기하면 네.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 사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네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사전에 밝히지 않았나 봐요. 네. 우리 이제 정치의 홍보 스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대세론이 있고 언더독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밴드웨건이죠. 네. 뚱땅뚱땅 밴드 치면은 대세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네네. 따라간다. 네. 이런 이야기고 언더독은 아래에 깔린 개를 응원한다. 네. 이런 뜻인데 주류적 현상은 밴드웨건이에요. 그럼요. 사람들은 이기는데 끼고 싶어하지 네. 불쌍한 사람을 동정은 하지만 내가 거기에 끼는 것은 싫어해요.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저기 언론 보도로는 뭐 3표, 4표 차이 네네. 났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과 붙으면 네네. 아무래도 현역이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 거. 그렇게 판단한 의원이 다수인데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네. 민주당은 어떻게 좀 어수선했는데 지금 공천도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렇죠.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네. 이건 결국은 경선이니까 네네. 컷오프 시키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잡음이 훨씬 덜할 겁니다. 경선에 참여한 사람이 졌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탈당을 할 수 있지만은 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탈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젊은 분들, 네. 현역 의원이지만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지 않아요. 네네. 그렇거나 아니면 박강원 의원처럼 본인도 사실 혜택받은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또 그리고 또 호남 연고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탈당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은 내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홍이 있었죠. 지금 수습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시기적으로 네. 공천이 끝나갈 때가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수습이 되는 거죠. 네. 나갈 만한 분들은 다 나가신 거예요.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네. 그럼 나갈 만한 분들 한번 좀 나간 분들을 살펴보면 네네.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나이라는 코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정치적으로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에 네. 0.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번 판에도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나가게 되죠. 설훈 의원 같은 경우. 설훈 의원도 연세가 많죠. 많으시죠. 네. 70이 넘었고. 좀 안타깝죠. 사실 당의
뿌리 같은 분인데. 네. 네. 근데 그분은 보면 원래 재선을 했다가 도봉인가 그랬죠? 네.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10년 동안인가 쉬었다가 네, 놀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네. 다시 3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대단한 오뚜기 같은 분인데 네. 역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인가요? 진짜 그게 아쉬워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5.18 유공자예요. 네네,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5.18 네. 민주화운동 관련돼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셨고. 그때는 학생운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동교동계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과도 또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교동계에서도 주목받았던 게 그렇죠. 마산 사람인가 그랬죠? 마산고등학교 나온 네네. 사람.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동교동계에서 젊은 피로 이렇게 뛰고 있어서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입장도 늘 개혁적이었어요. 아, 네. 근데 다만 지난 대선을 겪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편함,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어떤 글쎄요, 이게 뭐 운동권 엘리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야 운동 오래 했던 분들의 하나의 좀 약간의 선민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작동했는지 이재명 대표와 틀어지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정치 행태를 보이시고 이렇게 비주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네. 정서? 그 소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언제 봤냐 이런 건가요? 첫 번째는 족보가 없다, 이재명은. 아. 뭐 하는 말로 DJ계냐, 네. 노무현계냐, 라는 뿌리가 없다라는 인식이 존재한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뭐 학생운동이라든가 제야 시민운동을 했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동료의식이 없는 거죠. 국회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과 섞여서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그분들이 믿고 있는 이 사법적인 문제. 네. 설마 검찰이 아 그냥 건드리겠냐? 아니 땡굴둑에 연결하겠어라는 네. 생각.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 뇌피셜입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대체로 뭐 많이 교분을 하시고 또 등장 인물들을 아시니까. 네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똑똑한 분, 주목받을 만한 분, 민주당의 뿌리와도 같은 분이 탈당을 했던 건 오로지 딱 하나입니까? 국회의원들 욕심? 그거 말고 다른 가치는 없나요? 글쎄요.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다른 가치를 갖고 탈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로 탈당을 하더라도 네네. 홍영표 의원이든 네네. 홍영표 의원이도 아시겠지만은 제야 노동운동을 오래 했고요. 그렇죠. 대우자동차. 네, 노무현 네. 대통령, 유시민 장관하고 정치를 같이 하게 네네. 됐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로 탈당하는 게 맞는지 본인의 공천의 문제로 탈당하는 게 맞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대체로 연세 많은 분들이 나이가 있으시죠. 다선 의원들이. 네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현실적으로 나가면 네. 국회의원이 다시 될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렵죠. 네. 다만 이제 지역구에서 닦은 조직이 있으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당선까지 가능한 분은? 아니 거의 없다고 봐요. 비현실적이라고 특히 봐요.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하다. 네네네. 네. 그러면 탈당한 분들 중에서 당선 가능권에 속하는 사람은 김영주 의원 한 사람일까요? 김영주 이상민 의원은 네. 어쨌든 거대 정당으로 갔으니까 네. 해볼만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니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당선 거죠. 안정권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제3지대랄까 여기 가신 새로운 미래 이런 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낫지 않나. 네. 근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저분들은 20년 전에도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구나. 네. 상대적으로 또 이게 비교가 돼요. 네네. 서른 홍영표 의원하고 네.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 싫을 수 있어요. 네.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싫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가 20년 동안 이 생업을 가졌던 정치적 소신이라고 펼쳤던 것들을 바로 뒤집어서 반대당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영주 의원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네. 김영주 의원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고 플랜카드 들고 피켓 들고 시위했던 사진이 돌아다녀요. 네. 자신의 살았던 행적 자체가 완벽하게 뒤바뀌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하던데요? 뭐 지도부는 아니어서 참여했어요. 뭐 이런.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도부가 아니다. 네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도부죠.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궁색한 거죠. 김영주 네.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은 20년 전 초선 때 민주당에서 공천 준 것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다른 어떤 때보다 제3지대가 풍성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스코어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직전 당대표들이 나와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요. 맞죠? 이준석, 이낙연. 네네. 그다음에 정의당은 녹색당하고 합당해가지고 또 여전히 존재감이 있고요. 하여튼. 게다가 지금 조국신당, 예. 송영길신당 뭐 이런데 지금까지 나온 성적은 조국신당이 도드라져 보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바닥에서 3% 안 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대체로 비슷한 거죠. 저는 사실 이준석 신당이 좀 선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와 합치고 난 이후부터 정체성의 혼란, 시대의 상황 인식의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폭망하지 않았나. 서로 망한 거죠? 이낙연 씨도 망한 겁니까? 아니면 이낙연 씨 원래 그 성적? 원래 뭐 그 정도 성적이었죠. 그렇고 조국신당은 제3당은 아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의 돌격대 정당.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네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봉대 정당. 네. 뭐 이런 정도의 뭐 민주당이라는 큰 거대 함대가 있으면은 제일 앞쪽에 나가서 이제 천병으로서 싸우는 뭐 그 정도 정당으로 봐야지 제3지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네. 그러면 하여튼 근데 돌격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선명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심판, 네. 그다음에 임기 중단하고 제7공화국 열겠다라는 네. 메시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네. 강성 지지층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 정당이라서 부담 없이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비슷하게 좀 돌격대 역할을 할 것 같은 게 송영길 신당인데 네네. 여기는 별로 소식이 안 들려요? 그게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있으니까 메시지가 없잖아요. 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한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니까 네네. 언론의 주목도도 높고 그다음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동적인 어떤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물론 뭐 비판적인 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송영길 대표 감옥에 있으니까 메시지를 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그 차이군요. 그러니까 선명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죠.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송영길 대표도 감옥 가시기 전에 활동은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 선명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렇죠. 집회도 하고 뭐 네네네. 검찰청 앞에서 농성도 검찰청 앞에 가서 농성도 했으니까 날 잡아가라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렇군요. 차이가 있군요. 근데 조국 신당의 경우에 영입도 뭐 일면 화려해요. 박은정 검사, 뭐 차기군 국장, 뭐 본부장이었거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거로 봐야 됩니까? 역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영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가 뭐 같이 작동하겠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만은 조국 신당은 새롭게 만든 당이고 비례만 내는 당이기 때문에 영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네. 기존의 당원이 없고 그렇죠. 기존의 그 명망가라든가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은 이미 쿼터가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신당 쪽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영입과 비례대표 선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정당 내에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그게 한국 정치에서 현실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그 하책으로서 조국 신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명망가들, 유명한 사람들, 대중 주목도가 높은 분들을 끌어오는 것은 좋은 전략적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는 뭐 의도한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성공적이다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 제가 지금 이름 듣기로는 박은정 검사, 네네. 그다음에 김준현 외교안보연구원장,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분들. 그다음 신장식 변호사, 방송인에 가까운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죠 상당히. 그 텔레비전에서도 우리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또 상당히 발언도 여러 가지로 내실 있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차례로 영입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하고 비교하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은 잔뜩 하는데 정당이 데리고 와서 표가 돼야 되는데 정당이 그 사람을 프로모션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평소에 정당 내부에 있는 사람 프로모션 안 해주고 정당 활동을 뭘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 그동안. 정당이라는 게 정치의 엘리트 양성이 주요 고정적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총선 4년마다 돌아오니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4년 동안 사람들을 양성하고 배치하기 시작했으면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당신은 기후위기 쪽에서 좀 준비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런 토론회 열 때마다 뭐 토론 자료라도 와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양성해 갔다면 당내에 많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한 거죠. 21대 국회는 저는 뭐 단정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증거 그중에 하나. 보통 국회 시작하게 되면요, 각 당별로 개혁 입법 과제라는 자료집을 만듭니다. 네네네. 그것도 없었어요. 아. 역대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책 토론회 숫자도 가장 적을걸요. 네. 그리고 의원 입법 숫자도 포션이 가장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탓이기도 하고 아니 어떤 체험이 있냐면 보통 국정감사 앞두면 의원실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뭐 건수 없냐, 뭐 좀 제보 좀 해달라, 도와달라. 그러고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네요. 오히려 저희가 국회에 요청해가지고 이런 토론회 좀 하자, 이런 거 관심 가져달라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21대 국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작동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성인물의 탓이에요. 구성인물 탓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변호사들이 한 3, 40명 들어왔어요. 네. 그 정도 들어왔고 정치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된 거죠. 관료 출신이 국회의원 많이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관료는 뭐 검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아, 검찰로 가고 경찰은 다르죠. 네네. 아니, 일반 관료하고 다르죠. 또 관료들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 출신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 뭐 지방 정부 출신이라든가 행정 관료, 그다음에 경제 쪽 관료들은 정치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관료에 찌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차관까지 하고 네네. 1급 실장까지 하고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여기에는 이제 투잡 또 세컨 잡이죠. 인생의 두 번째 잡을 생각하고 오는 게 문제죠.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에 관료들이 정치하는 데 많아요. 다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한 10년 정도 하고 나와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은 관료할 때 정당 참여가 허용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데요. 독일 같은 데는 뭐 100% 거의 정당이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는 관료들이 정치하는 나라예요. 대부분이 관료들인데 관료 생활하면서도 노조도 가입하고 정당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고위 관료들은 정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선출직 출마를 합니다. 지금 마크롱도 관료 출신이에요. 네, 행정학교 출신이죠. 에나라고 저기 하고 국립행정학교 출신이고 그 정도에 뭐 로레알, 몰랑도 뭐 전부 다 그런 관료 출신들이에요. 약간 뭐 터전이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런 거 여쭤볼게요.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외우고 또 판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서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만 하는 사람들이어서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법을 바꾸거나 만드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 관료는 법령과 상관의 명령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면 우리 박 교수님 같은 분한테 이제 특별 훈련을 받거나 그러니까 그런 좀 뭐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좀. 근데 이제 뭐 기획 파트에 있었던 관료들은 또 일을 잘 해요. 특히 이제 경제 파트에 기획 쪽에 산업부라든가 기재부 관료들 같은 경우는 잘 하는데요. 그게 일종의 전장 같은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될수록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 사회도 혁신해야 되는데 기획 파트가 넘버원이 아니고요. 재정 파트가 넘버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획 재정부인데, 네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조직 개편하면서 기획 예산처하고 산업 경제부로 나누자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네. 일본이 지금 산업 경제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 기획 파트하고 산업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국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기획 안 합니다. 경제 기획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경제기획을 제가 보기에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경제기획원이라는 부처를 일을 했죠. 그게 사실은 한국이 이 산업화되는데 박정희가 만든 긍정적 의미의 유산이에요. 개발 독재 국가였지만은
뭐 경제개발 매차 계획이라든가. 정부에서 밑그림을 좀 그렸죠. 그렇죠. 밑그림을 된다. 그렸죠. 그리고 이제 DJ 정부 때 들어와서는 김대중 네. 대통령이라는 이 탁월한 분이 네, 네.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엘빈 터플로 만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부화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런 관료들을 엘리트들을 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화를 통해서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밑그림을 만든 거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유명한 2030 계획이라는 중장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계획을 만들어내죠. 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했던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가 아이리시 모델, 네. 아이리시 모델로 갈 것인가, 더치 모델로, 독일 네. 모델로 갈 것인가. 이걸로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아이리시 모델이라는 게 뭐 금융 물류 네.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 모델로 계속해서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할 건가 네. 논쟁을 했는데 우리는 산업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계속해서 경제 규모도 크고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주요한 동인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중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잘 세운 대통령이에요. 5년짜리 정권이라도 네네. 경제에 대해서라도 네네.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정부들은 네. 아이디어만 냈지 네.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부도 뭐 국민성장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네네. 제대로 된 그냥 대기업에 얹혀간 거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는 구태하지만 그럴듯해요. 네. 재벌들에게 시도를 하나씩 맡겨가지고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제 강요한 거지. 근데 이게 뭐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네. 재벌들이? 네. 정부에 특혜 안 주면?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 그 아이디어 차원에 있는 것을 기획 파트에 넣어버린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네. 같은 경우죠. 소득주도 성장이 좋죠. 내수경제라든가 이 경제 3주체 중에 국민의 소득을 높여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목표치로서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외세 의존형 경제고 수출주도형 경제인데 내수만으로 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이즈가 너무 작죠. 그렇죠. 내수. 아이디어는 네. 좋았는데 조금 비현실적인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늘 그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월드컵은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는 곳이지 신인 발굴하고 감독의 새로운 작전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월드컵만이 아니라 국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죠. 국회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네. 공부하는 국회의원 싫어합니다. 아니 공부는 계속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지. 아니, 하고 들어와야 되고 네. 의원 된 다음에도 계속 해야죠. 농담입니다만 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공부가 필요한 사람? 네, 저는 네. 신인 발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보수화되면 그때는 빼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청년 가산점, 여성 가산점 이런 것도 없애줘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 당연히 정년도 없고 그런데 네, 네. 그래도 대충 이렇게 경험으로 보시면 몇 살까지 하는 게 적당합니까? 글쎄요.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수의 문제는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삼선에서 상임위원장 하면은 네. 본인이 대통령 될 꿈이라든가 국가 지도자가 될 가망성이 없다면 그만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쯤 하는 게 네네. 봉사든 아니든 뭐 신나는 자리든 간에 세 번쯤 그렇죠. 하는 게 적당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동교동계 원로들 정대철 저 헌정회장이죠. 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뭐 집단행동하겠다 뭐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언론 분석에 따르면 아드님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두 분 다 경선하잖아요. 예. 네. 네. 정대철 고문의 아들도 정호준 의원, 고문, 전 의원. 예. 네. 네. 정호준 전 의원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문희상 의장님 아들도 경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왜 집단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게요. 일본 정치가 가문 정치지 않습니까? 네네. 봉건 그렇죠. 봉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또 형성된 거죠. 네. 봉건 시대가 근대화되면서 귀족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네. 없어졌어요. 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소멸된 상황에서 명문 귀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그렇게 물려받아서 하는 정치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서 여쭤볼게요. 정대철 전 의원은 5선했고 네네. 그 아버지 정일영 박사가 8선했어요. 네네. 아드님이 1선. 네네. 그러면 합해서 14선이거든요. 네네. 3대에 걸쳐서. 네네. 이건 맞습니까? 이 집안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정일영 박사가 가지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고
한국 정치에서의 인텔리잖아요. 그렇죠. 인텔리로서 네. 그 당시 이제 신민당, 민주당 하면서 야당의 투사로서 네네, 기둥 역할을 했으니까 싸웠던 분이고 그리고 정대철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교동계의 뭐 핵심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 주위에서 경쟁도 해가면서 네. 젊은 피로서 정치 활동을 잘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아 그러면 1대 2대까지는 큰 문제 없다. 선수가 많아도. 그러니까 정호준까지도 네.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게 정호준 네. 씨가 제가 알기로 그냥 바로 국회의원 된 게 아니에요. 네. 정치권 실무자 생활을 제법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도 네. 근무하고. 네네. 네. 나름 훈련돼서. 온 친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3대에 걸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단순히 욕할 건 아닌데 네. 이제 문희상 의장님 집안은 좀 다르죠. 그 네. 아드님이 거긴 2대째잖아요. 2대째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공적 영역에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 거긴 부족함이 있고. 왜냐하면 정대철 고문이라든가 네. 정호준 전 의원은 공직사회라든가 정당활동 이런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주에 가도 뭐 저 옛날에 정성모 씨 네네네. 경찰 출신이죠. 여기 아들이 저기잖아요. 정진석 의원. 네네네. 이 집도 한 10번 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보세요. 정진석 네. 의원이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고 기자하다가 그냥 지역구 물러받은 거잖아요. 기자였죠. 아, 그건 네. 다른 케이스죠. 다른 케이스. 장성만 씨 아들 장재현 의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거죠? 그냥 동네 토운 거고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래 이제 그 모르겠어요. 제 하여튼 세습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세습은 일반적인 세습은 그러나 문제인데 옥석은 좀 가려 옥석은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대철 고문 집안은 대대로 하여튼 정치적 훈련하는 과정을 서로가 쌓았던 것 같아요. 네. 정대철 집안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좋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이거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일종의 역할 분단론에 입각한 건가요? 아마 이제 언론에서는 역할 분담론이라고 네. 만드신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합의를 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극단적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 여기까지는 암묵적 동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또 좀 입장이 달라요. 네. 그날 만나서 나오는 메시지의 대다수의 내용은 조국 장관이 다 냈어요. 네. 역할 분담됐다는 이야기도 조국 장관이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거친 일 험한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조국 장관이 다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이야기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뭐 제 느낌은 이제 아 예 열심히 하십시오. 뭐 같이 잘 상생합시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만나고 나서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조국 신당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역할 분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업 또는 뭐 연대 투쟁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연대 투쟁도 아니고요. 저는 상생적 경쟁. 네네.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썸네일도 상생적 경쟁 이렇게 한번 뽑아주십시오. 네. 상생적 경쟁. 목요일치 중앙일보 일면이 뭐냐면 제1 야당인 민주당이. 네. 왼쪽으로 부쩍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뭐 종북 세력도 아우르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좀 합리적인 의원들이 죄다 떨어지고 급진적인 사람들이 후보가 많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좌파적인 제1야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던데 이거 설득력 있는 걱정입니까? 원래, 아니면 색깔론입니까? 나라 걱정 안 하시던 분이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생각나세요? 중앙일보. 아니, 그 중앙일보.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기억나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JP하고도 손잡으면서 전국연합이라는 제야운동단체하고도 손잡았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그러니까 네네. 이게 정치는 좌우를 넘나들면서 네. 집권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연대하는 거예요. 그건 네. 당연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고요. 중앙일보가 그렇게 썼던 건 그게 싫거나 두려워서인가요?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왜 악의적인 프레임이냐면 네. 지금 민주당이 낸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좌파적이라든가 굉장히 왼쪽에 있는 진보적인 공약 낸 게 없어요. 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치인은 늘 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에 있던 김용주 의원은 왜 데리고 갑니까? 민주당에 있던 이상민 의원은 좌파 정당에 있는데 왜 데리고 갑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 한동훈 위원장 표현에 따르면 민주당에도 대화가 통한 합리적인 분들 이어서 모시고 간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오른쪽에 극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스팔트 세력 잘라내라고 비판해야죠. 네. 태영호 의원 같은 뭐 공천 주지 말아라고 비판해야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당을 합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전술적 차원에서 연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색깔론 프레임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나쁜 언론의 선거 개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실 비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국회 들어온 다음에 학습하고 그전에 네.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주로 잡음이 비례 쪽에서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국회의원은 상당히 의정활동에서 주목을 받고 저 잘한다. 누구 말하려는지는 아실 것 같으세요? 모르나요? 용혜인 의원?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야 용혜인 한 명이 뭐 정의당 6명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주목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용혜인 의원이 자기 이름을 써냈다고 그래가지고 비례 두 번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뻔뻔하다고 봅니다. 아 뻔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저도 약간 놀랐어요. 본인이 의정활동을 잘했으면 잘했는 만큼 터전을 닦아가지고 거기에서 승부를 내셔야 되고요. 지역구 가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하는 게 맞죠. 내가 21대 국회가 그렇게 무능했는데 그중에 탁월했으니까 내 손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저는 그 정치인의 소양으로서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21대 국회가 워낙 무능해서 그렇지 과거 가면은 그 정도 의원 없었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 두 번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비례로서 그렇죠. 근데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 당의 속속들이 상황들을 제가 듣긴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용혜인 의원이 지역구를 하나 찍어서 민주당하고 연합공천하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경선하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기본소득당 입장에 3명의 국회의원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제안 안 했잖아요. 지도자를 더 만들 수도 그런 있고. 그런 제안 안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기본소득당이라는 게 용혜인 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 취향은 아니에요. 다시 조국으로 가면 교수님이 지난 방송에서도 학익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조국 전 법무부. 제가 옛날부터 학익진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 학익진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는 학익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적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학익진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나 배려로서 만들어지는 학익진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어요? 자생력이 있겠어요? 투쟁성이 있겠어요? 네. 화포가 제대로 있겠어요? 잘 싸우는 군졸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나가면서 그 윤석열 정부와 세게 싸우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 조직의 논리, 민주당의 성장 논리로서 비례대표를 조국신당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전술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네. 누가 잘하나 경쟁으로서 결과론적으로 학익진이 만들어져야지 배려해줘서 만들어지는 학익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소득당이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도 안 좋고 그 정파나 그 정치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 정치인을 왜 위할 필요는 없고요. 뭐 저 국회의원도 한 번 했는데 뭐 저보다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거는 이제 전체를 위해서. 저는 또 저의 조직 논리로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는 좀 탈당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앞번호로 갈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건? 그 한 서너 달, 국고보조금 나오는 재미 외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주에서 출마하면 이낙연 씨는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정치적 변화를 제가 변화무상하는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이 선거라면, 내일이 선거라면? 안 되죠.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 합니까? 그것도 못 합니다.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20-30% 할 것 같아요. 20-30%. 결국 대통령이 꿈이어서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세가 있어서 이분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윤석열 정권 임기를 채우면 만 75세거든요. 아니 좀 뭐 바이든 트럼프도 아는데 뭐.
아니, 우리 헌정사에 보니까 만 75세 대통령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아니, 1960년에. 네,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때가 딱 75세였었어요. 아, 김대중 대통령도 그보다 젊을 시절에 젊었죠. 네. 아, 아니, 그, 네.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늦게 됐다 이래 생각이. 이승만 대통령은 않고. 우리 느낌에는 역사적 인물이니까 하여튼 네네. 그분이 이 75세 되셨는데 네네. 그분은 다행히 그해 그만두셨거든요. 네네. 화야했죠. 저는 나이 문제는 씨, 아니라고 봐요. 아니, 이낙연 씨가 75세 되면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가 만 80세거든요. 네네. 괜찮나요? 좀 그런 나이는 문제는 아니고. 바이든이 있으니까. 아, 뭐 바이든도 있고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만 하더라도 네. 나이 때문에 걱정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미국이 야, 저게 어떻게 저런 대선을 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국민들이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박지원 어르신 또 경선에 들어갔잖아요. 어르신. 네. 아니, 박지원 어르신이 민주당 4,50명 국회의원보다 낫지 않았나요?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데. 그렇죠. 어떨 때 방송 활동할 때 그럴 때 보면 이미지가 뭐 구태하고 네. 사실 저도 토론 몇 번 해봤는데 네. 뭐 그렇게 탁월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난, 뭐. 근데 순발력이 있으세요? 순발력 있으시고 네. 뭐 재기 발랄하시고 이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저는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예. 청년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네, 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컷오프 된 다음에 나는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이게 뉴스가 돼요? 뉴스거리입니까? 뉴스거리가 돼버렸죠. 국회의원이 못된 것은 아쉽지만은 네, 네. 본인 입장에서 이번에 뉴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표와 반대편의 지금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좀 더 나오겠네요. 이를테면 뭐 선대위에서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배려해서 네. 공동 선대위원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본인도 아마 지역 돌면서 지원 유세하고 이런 거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네. 본인이 원할까요? 글쎄 그까지는 뭐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로서 쓸모를 보여주려면 네. 총선이란 공간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갔는데 사람이 모이고 네. 표에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을 출마자들이 자꾸 부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 우리 지역구에 한번 와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사실 정치인도 네. 연예인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네, 네, 네. 팬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이 팬덤 정치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팬덤 정치 없으면은 대중 정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왜 뽑아요? 시험 치지 국회의원을. 인기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한 네, 거고 네. 민주주의라는 것도 선거라는 것도 누구를 좋아해서 찍어주는 팬덤의 출발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럼 뭐 임종석 실장은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 수 없죠. 본락이 다릅니다. 네, 네, 네. 이를테면 그러면 당의 원로급 중에서 그렇게 유세차량 탔을 때 또는 시장을 걸어갈 때 시민들이 막 같이 사진 찍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정세균? 안 그럴까요? 김부겸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생각보다 알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싶어요. 요즘 SNS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악명 높은 사람이라도 길 가다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 만나서 하고 사진 올리기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표가 돼요 그러니까? 표가 되죠. 과거처럼 숙의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뭐 절대 다수가 아니라 네네.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제가 이 경험이 있는 게 네. 예전에 한번 정동영 의원이 당내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 유세를 와서 그때 제가 얼떨결에 따라다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다 찍는 거야. 유명하니까. 그렇죠. MBC부터. 네.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사진을 다 찍는데 정동영 의원이 그러더라고. 제가 때로는 욕도 먹지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SNS에 오늘 저 만난 거 하나 네. 올리면은 네. 사람들이 조회수나 댓글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좀 본인은 좀 씁쓸해하게 네. 이야기하시는데 네. 사진 엄청나게 찍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이미지도 또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싫어했던 정동영 의원이 네. 지난 대선 때 또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미지도 좀 바뀌기도 하는 거고. 이번에도 뭐 경선 뭐 하고 뭐 이런 그 약간 정치적 부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정동영 씨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욕심 내지 않고 네. 이 이재명 대표라든가 네.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울타리 정도 하겠다. 뭐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원장님도 그렇고. 네,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대통령 임기 마친 지 한 2년밖에 안 돼서 그러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도 뭐 찾아뵀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김영주 의원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탈당을 만류했다더라 뭐 이런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지런히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할을 건가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렇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민주당 내의 갈등이었으면 개입 안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본인도 정치에서 떠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 정권이고 그다음에 극단적이지 않은 정권이다. 그러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냥 네팔 가시고 막 이렇게 사실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 내에 뭐 싸우고 찢어고 뽑든 말든. 네, 네,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전히 운영이 되어가지고 이 검찰 독재 정권과 잘 싸우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동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홍영표 의원이 와서 뭐 네. 탈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칠 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건 의례적인 덕담이에요?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그렇지 않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뭐 뇌피셜입니다만 네네. 탈당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애초에는? 근데 뭐 하겠다고 하니 탈당하겠다고 하니까 뭐 내가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운장구하세요. 네, 잘해보세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당내 갈등용으로 따옴표를 쳐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됐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그렇죠. 했는지 써먹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봐요. 누군가를 좀 어른으로 냅둬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할 그렇죠. 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렇죠. 국회의원 출마 용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 나올 때만 써먹어야죠. 문재인 대통령 그래야 어른이 되죠. 그렇죠. 뭐 저 문재인 정권 때 잘했느니 못했느니 첫 번째 노동부 장관은 지금 어디 가고 검찰총장은 뭐 하느니 이것도 사실 리스크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많은데 어른이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어른 대접을 받을 만해야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어른 대접을 해줘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사람들부터 어른 대접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활용하고 써먹고 뭐 이러려고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남아라고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남는다. 그러면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다른 선택을 했다거나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거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막 써먹으면 안 되죠. 네. 그 예의라고 봐요. 저는.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뿌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셨잖아요. 공공재인 거죠. 그렇죠. 너만 써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다 같이. 그래서 저도 문재인 네. 정부를 때로 비판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말씀드린 게 양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럼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경선에서 졌고,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서도 잘 안 되는 거네요, 노영민 씨는? 저는 전국 어디 가든지 노영민 실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문제, 네. 부동산 문제 네. 책임이 있다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자중했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도 한번 전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공천은 진짜로 마무리가 되고 진영이 갖춰진 거예요. 네. 뭐 주목할 만한 지역구들도 여러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대체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다음 주 좀 민주당이 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 민주당이 좀 올라갈 네. 거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 윤석열 퇴진 이런 이야기 꺼내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전선에 복귀시키는 거. 네. 이게 1차적 목표인 것 같아요.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던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과포집이라고 합니다. 네네. 보수 과포집이라는 것은 보수는 이미 이 여야 대결 충돌 국면에 다 전선에 와 있는 거예요. 네. 동원력이 내려져 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진보는 포집이 안 돼 있어요. 왜? 민주당이 아직도 저기 뭐야 병참한다고 네. 군인 선발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군인 선발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 참여할 때가 아니야. 또 군인 선발 과정에 잡음도 있고 네, 그러면 있는 지켜보는 거야. 사람 있잖아요.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들도 결집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서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오를 거라고 봐요. 국힘은요? 국힘은 그대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결집을 했으니까. 네. 네.
그럼 민주당만 올라오는 일이 남은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별개인데 검찰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마 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뭐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선거용이겠죠. 선거판을 흔들려고 하겠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근데 언론 브레일 통해서 흘리는데 네. 다행인 것은 언론이 거기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아. 선거판이 너무 재밌거든.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민생 투어하잖아요. 네. 별 관심이 없어요. 네, 네. 뭐 가봐야 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얘기, 예, 뭐 준비 안 된 얘기, 준비 안 된 이야기, 뭐 돈 총액으로 하면 800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계속해서 뭐 흠결을 내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지만은 크게 판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지금 하여튼 내내 선거 국면이잖아요. 뭐 총선이라는 게 워낙 4년에 한 번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본격적인 선거판이죠. 네, 한 달 남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여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언론의 도마 위에 다시 올려내고 네. 그 사람들을 심판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요. 네.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거시 경제 정책이라든가 민생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 정부가 경제 파탄이다, 국정에 지금 파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말 쪽집게 같은 예언가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직관과 또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우리 박진영 교수님의 진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선거판이 될 거다. 그때는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의 본령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 건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거다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